내년 섬의 날 행사와 국립섬 관련 기관을 유치하려는 전국의 광역시도들이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. 섬의 날을 맨 처음 제안한 전라남도는 섬 발전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역에서는 민간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8월 8일 섬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섬 정책 지원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. 최근에는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섬 발전 지원센터를 출범했습니다. 주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. 또 훨씬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 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. 민간에서도 전라남도의 섬 정책을 지원하고 주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목포 신안을 중심으로 전국과 해외 섬 네트워크를 갖춘 한국 글로벌 섬재단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. 수많은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크게 향상시킬 것인가, 이런 걸 우리가 좀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. 정부는 내년 섬의 날 기념일 행사에 이어 국내 섬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벌써부터 기관 유치를 놓고 전라남도를 비롯해 인천시와 경상남도, 심지어 부산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까지 물밑 경쟁에 가세했습니다. 때문에 전라남도의 섬 정책이 가고 싶은 섬 차원을 넘어 전문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전남의 풍부한 자산인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각종 제도 개선과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기존의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섬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전문위원회로 확대하는 구상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.